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친모가 김호중과 함께 출연했던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을 험담하거나 인신공격했다는 의혹이 나와 또 다른 구설에 올랐습니다. 소속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. 지난 24일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 김호중 친모와 나눴다는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해당 네티즌은 음성 파일 속 인물이 김호중의 친모 A씨라고 주장했는데요. A씨는 임영웅의 얼굴 흉터, 임영웅,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경연곡 보정 주장, 영탁의 사재기 의혹 등 외모 언급부터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언급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임영웅의 얼굴 흉터에는 임영웅의 모친이 흉터를 남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또 우승인 진에 오른 임영웅과 미,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경연 중 후보장으로 혜택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A씨는 김호중에게 왜 내 목소리가 깨끗하게 고음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임영웅과 이찬원은 못 불러도 소리 보정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습니다. A씨는 영탁의 사재기 의혹이 사실이며 TV조선이 이를 막았다고도 주장해 논란을 키웠습니다. 또한 영화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모교 김찬예고 스승 서모씨에게 개맛듯이 맞았다며 내가 불쌍해서 못 볼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에 2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한 네티즌의 김호중 친모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한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의사가 없다. 문제가 될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.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 매니저와 이어지는 갈등과 관련해 김호중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A씨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계획이 없다.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 다이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